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합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SL 헤드램프 업체를 가져오셨는데 먼저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SL이 방금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SL 헤드램프면 신봉사도 눈을 뜨지. 제가 이렇게 했는데 신봉사가 공양미 300석을 안 받쳐도 SL이면 눈을 뜰 것 같습니다. 네. 헤드램프를 만드는 업체고요. 헤드램프 국내 시장 점유율 68%, 2021년 1분기 기준 램프류 매출 전체 매출의 80%. 헤드램프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헤드램프는 어디 달려 있나요? 헤드? 앞에 머리에 달려 있죠? 그리고 네. 밑에 리어 램프라고, 포그 램프라고 그 안개등 있죠? 그 여러분들 그 차마다 다르겠네. 차마다 다른데 헤드램프 켜고 그 밤에 안개등 그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 안개등 때문에 안개등 때문에 안 좋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 뉴스로 많이 접하셨죠. 그 눈뽕 맞는다고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근데 그거 헤드램프랑 밑에 그 안개등하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눈에 해당되는 거 주로 앞쪽에 있는 것들 대부분 만드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 헤드램프라는 이 아이템이 갖는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헤드램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죠. 지금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로 변환을 한다고 해서 예. 거기에 전환을 못한 업체들은 지금 도산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미리 준비를 못했으면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가 내연기관차를 이제 거의 안 만든다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쪽으로 부품 전환을 라인을 제대로 준비를 한 업체들은 계속적인 선택을 받겠지만 전환을 못한 업체들은 어쩔 수가 없죠. 원래 그, 뭐, 우리가 워낙에 지금 ASML이라는 반도체에서 네덜란드 업체를 봐서, 야, 저렇게 을의 그 입장에 있어도 갑이 될 수 있겠구나, 기술력으로. 네. 자, 이걸 봐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완성하는 업체, 반도체 완성 업체, 그쵸? TSMC 삼성전자가 갑이고, ASML 같은 업체는 을이에요. 원래 그 알고리즘상. 이것도 마찬가지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GM, 포드, 테슬라 이런 완성차 업체가 갑이에요. 부품 업체들은 만약에 자동차를 생산 안 해버리면 아 물론 뭐 자동차 업체가 망하고 그럼 다 같이 망하겠지만 잘 돌아간다고 쳤을 때 자동차 업체가 생산을 해줘야지 부품 업체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품 업체들은 대부분 저기 그 완성 업체보다 작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줄을 서 있는 거죠. 제발 우리 거 납품 우리 거 좀 해주세요. 여러 업체들 찾아가서 우리 거 납품해달라고 막 이러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로 딱 우린 이제 내연기관차 생산 안 합니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만 뽑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능력 없는 애들은 그냥 바로 잘리는 거죠. 근데 이 헤드램프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랑 상관이 없는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네. 지금. 그쵸? 상관이 없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완전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바퀴 같은 것도 마찬가지. 갑자기 전기로 가건 수소로 가건 갑자기 느닷없이 그러면 고무 타이어를 쓰다가 내일부터 차륵 타이어를 쓰겠습니다.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전기차를 써서 이제 뭐 전체 타이어의 압력이나 이런 게 조정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바퀴도 그대로고 그다음에 뼈대 갑자기 뭐 전기차 물론 전기차를 하면 배터리 무게가 넓어서 다른 걸 줄여야 되긴 하지만 차체 틀이 갑자기 느닷없이 그 어떤 철강을 갖고 만들다가 플라스틱 차로 바꾼다 이러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셰시라고 부르죠. 차의 뼈대, 바퀴 그리고 눈이 전기차 수소차로 바뀐다고 갑자기 눈이 다른 걸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 헤드램프라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 업체, 아까 말했잖아요. 헤드램프 국내 시장 점유율 7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그 램프류가 차지하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이 SL의 특성상 전기차, 수소차 시대로 가더라도 그대로 지위를 유지할 확률이 높은 아이템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현대 기아 자동차의 막대한 그 비중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업체가 치고 들어오기 어려운 거죠, 이것도. 전기차, 수소차에 만약에 부품이 변환되는 곳이라면 후발 업체가 기회가 생기죠, 이게. 근데 이게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바꾸질 않으니까. 네. 그리고 헤드램프는 또 뭐냐?
FL, FL이 뭡니까? 페이스리프트. 이게 완전 저기 모델을 바꾸기 전에 페이스리프트라고 자꾸 나오잖아요. 그게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소나타 샀는데 아 갑자기 무슨 페이스리프트는 뭐냐고 이게. 어? 아니 페이스리프트를 왜 하냐고 도대체. 우리 내가 산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그 완전 바뀌기 전에 그 중간중간 자꾸 내놔요. 근데 페이스리프트라고 어쨌든 이름을 붙였으면은 육안으로 보기에 뭐가 있어야 돼. 디자인이 바뀌는 육안으로 보는 게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댓글에 전부 욕 달립니다. 이게 무슨 페이스리프트 얼굴 바꾸다는데 얼굴이 어디가 바뀌었냐고 도대체. 거기서 가장 변화하기 쉬운 게 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잖아요. 사람도. 야, 나 성형수술했어 해서 딱 왔는데 네 얼굴이 어디 바뀌었는데. 아니 그 눈 수술을 안 하고 성형수술 하고 왔다고 하면은 애들이 너 어디가 바뀌었는데 너 눈이 그대로인데 이럴걸요. 그러니까 페이스 리프트에서도 바뀔 수가 있는 게 눈 부분이에요. 헤드램프. 이게 뭐가 좋냐면 예를 들어 뭐 소나타 후속 모델이 나온다고 계속 뉴스가 나와요. 아니면 그랜저 아니면 그랜저 후속 모델이 나온다고 계속 뉴스가 나와요. 근데 뭐가 뭐 디자이너가 바뀌었다 무슨 생산에 차질이 있다 그래서 계속 늦어져. 아 신차 기다리고 있는데 아, 그냥 구 모델 그냥 어 좀 싸진 거 살까 막 사버리고 막 이럴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도 헤드램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이득이냐? SA 같은 회사가 이득인 거죠. 어 우리 램프 6개월 전에 납품했는데 어 페이스리프트 때 또 바꾸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네. 바꾸기 또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체 주기가 빠른 거죠. 램프는. 네. 페이스 리프트 때도 손을 댈 수가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페이스 리프트 때 무슨 막 엔진을 막 다시 뭐 차세대 엔진을 바꾸고 이러진 않아요. 차세대 엔진으로 바꾸는 거는 아예 모델 세대가 바뀔 때. 그랜저에서 뉴 그랜저가 나올 때지 그랜저 페이스 리프트가 나올 때 엔진을 안 바꾼단 말이죠. 그럼 엔진 부품 회사보다는 SL 같은 회사가 훨씬 유리하죠. 페이스 리프트 때마다 눈은 바꾸니까. 눈을 살짝 바꿔서 네티즌들한테 욕을 한번 볼게. 우리 눈 바꿨습니다. 보세요. 페이스 리프트 됐죠? 이러거든요. 그러면 SL은 헤드램프의 교체 주기가 짧기 때문에 어, 모델이 완전히 변경이 안 되고 중간중간 페이스리프트 모델만 나올 때도 계속 그 수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헤드램프라는 아이템이 전기차, 수소차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아이템이고 그건 그대로 시장지위를 유지할 확률이 높고 SL 같은 완전히 그 1등을 하는 업체는 그리고 지금 헤드램프는 교체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일할 거리가 자주 돌아온다. 이게 헤드램프를 8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SL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기차 수소차에도 동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점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자, 최근에 이제 LED 제품의 비중이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SL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원래 예전에는 할로겐 램프가 많이 쓰였습니다. 네. 예전 차에. 요즘에는 HID나 LED 램프. 차 사양 많이 따지시고 그 책자 많이 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LED 램프가 다른 램프 대비해서 평균 판매 단가가 높고 마진율이 높아요. 네. 근데 이 이유는 지금 앞에서 안 나왔는데 그 왜 그랬냐면은 LED 램프가 최근에 대량 생산이 되면서 예전에는 조금씩 생산했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았어요. 단가가. 생산 단가가 높아가지고 안 맞았는데 대량 양산을 해서 공장에서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단가가 싸졌어요, 이제. 예. 그리고 보급형을 개발하다 보니까 단가가 하락됐어요. 생산 단가가 하락됐어요. 그러니까 판매 단가에 비해서 우리 그거 하잖아요. 막 그 크랙 마진이니 뭐 그때 얘기 들었잖아요. 싱가포르 정제 마진 할 때 그 원유 가격에 대비해서 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이 비싸면 그 마진이 넓어진다. 네. 그 똑같은 이치예요. LED 램프 생산 단가가 떨어졌는데 판매 단가는 그대로이거나 올라간다고 하면 그 마진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LED 램프는 마진율이 좋아지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HID 이게 그 아까 제가 조심하라고 한 그 저기 잘못하면은 서로 싸움 나는 그거예요. 네. 이게 안개등을 잘못 키면 눈으로 부셔버려가지고 이게 고가예요. HID가 되게 고가고 고휘도의 고출력인 램프예요. 그리고 할로겐 램프는 저가예요. 근데 이 고가의 HID랑 저가의 할로겐 대비해서 가성비가 우위가 되는 시점이 지금 지나가고 있죠. 지났죠. 그래서 이제 LED 램프는 대량 양산 체제의 보급형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초과가의 HID 혹은 너무 저가의 할로겐보다도 마진이 많이 남는 이 지금 영화로 따지면 손익분기점이 딱 넘어서 가지고 이제 달리면서 배우들한테 러닝 개런티를 줄 수 있는 여유가 남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LED 램프 지금 저기 LED 램프의 판매량만 늘리면 지금 이 HID, LED 그리고 할로겐 세 개를 생산하고 있는데 마진 제일 좋은 LED 램프만 높이면 얘는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지금 상황인 거죠. 구조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 가장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주변 여건이 지금 SL의 실적 상당히 좋은 영향으로 좀 미치고 있는데요. 주요 고객사가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해외는 GM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현대차와 뭐 기아차의 매출이 늘면은 SL의 매출도 늘겠네요. 그렇죠. 이게 갑을 관계입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팔아주면은 예. SL, 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뭐 세종공업 다 좋겠죠. 거의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니까. 고객사가 현대차랑 기아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약점을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현대차, 기아에 너무 몰려있는 거 아니냐. 예. 근데 현대차, 기아에 이 반대로 아까 저기 TSMC와 ASML처럼 SL하고 현대차, 기아는 둘이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지금 완전히 둘이 꽉꽉 묶여있는 상태예요. 양쪽이 다 그래요. 양쪽이 다 그런 거고 현대차 그룹의 헤드램프를 현대모비스랑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제네시스 G90, 현대 팰리세이드, 기아 스팅어, 내연기관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전기차는 아이오닉 5, 기아차 CV, G90 전기차. 여기 LED 납품을 하는데 아까 현대차 그룹의 헤드램프 현대모비스를 양분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SL이 좀 더 품질이 높고 그렇죠? 마진이 좋고 단가가 높은 거를 현대모비스보다 더 납품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는 이제 GM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GM이 주요 고객사인데 GM이 최근에 지금 침체를 겪었지만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 성장력이 좀 높게 분석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SL이 GM 내 램프 마켓쉐어 31%로 1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대차 기아에서도 SL 1위입니다. 현대차 기아 GM도 을의 알고리즘을 취하고 있으나 SL이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도 그렇고 눈이 없는데 자동차가 다른 게 아무리 훌륭해. 해봐야 밑 뭐 안에 내외장재가 무슨 이태리 천연 가죽으로 만들어 근데 눈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GM이 지금 그 승용차 위주의 수주였는데 단가가 높은 SUV랑 픽업 트럭으로 가요. 예. 그러니까 그냥 눈이 커지잖아요. 똑같 간단해요. 자, 여자분들 눈 크신 분한테 똑같은 아이섀도우를 눈 큰 분, 눈 작은 분 했을 때 한 달 쓰면은 누가 아이섀도우를 빨리 쓰겠습니까? 눈 큰 분이 아이섀도우가 더 많이 들겠죠. 네. SUV나 픽업 트럭이 눈이 더 크잖아요. 면적이 더 크면 단가가 더 센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승용차 위주 수주에서 SUV 픽업 트럭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SL은 우리 그 현대자동차는 공장이 어딘지 아시죠? 그 플로리다 해안 옆에 플로리다주 옆에 엘라베마주에 있고 기아는 저기 조지아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막 그 뭐 동반 진출 막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게 공장이 비슷한 데 있어요. SL도 엘라베마에 있고 예. 테네시에 있어요. 근데 엘라베마는 주로 현대차, 기아차 거기 현지 생산하는 거에 납품하는 거고 테네시주에 있는 게 GM에 납품되는 거. 테네시주에 요즘에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에 나옵니다. 이게 그 GM의 신규 SUV나 픽업 트럭 이쪽으로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뭐 GM도 이제 전기차 시대를 선언했기 때문에 차후에 전기차를 뽑아낸다고 하면은 당연히 또 SL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마켓셰어가 1등인데 경쟁사가 있는데 경쟁사보다 그동안 1등을 한 지금 이 GM하고 1, 2년 한 게 아니에요. GM하고 40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러면 아까 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지금 한국의 사례를 보세요. 제네시스 G90, 현대 팰리세이드, 기아 스팅어 하고 있다가 아이오닉 5, 기아차 CV 나왔는데 그 이게 뭐예요? 전기차,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완전히 그 히트를 치기 위해서 내놓은 전기차잖아요. 예. 여기 SL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 쓰다가 너무 압도적이면 전기차 수소차고 뭐 나오건 눈은 그대로 나니까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 GM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러니까 거의 이게 오랫동안 1등을 한 업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대우랄까? 아니면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그 능력치에 대한 보답이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좀 중복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SUV가 전성 시대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SUV의 인기와 SL의 관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SUV 계속 나오는데 SUV의 인기가 올라가 보소. 지금 이 소형 SUV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요즘에 뭐 그 자꾸 코로나19라 차박을 가가지고 쓰레기를 뭐 땅에 파묻고 막 이런 안 좋은 소식만 나오는데 어쨌든 쓰레기 파묻는 사람까지 올 정도로 차박이 많아요. 차박이 많고 그리고 지금 그 SUV든 다목적 차량 RUV든 이런 차량이 엄청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일반 승용차보다 판매 단가가 높아요. 그 SUV의 눈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 차량 대비 어느 정도면 두 배입니다. 두 배.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GV80, 팰리세이드, 현대차 이거 나오고요. 기아의 텔루라이드. 이런 게 지금 북미에서 더 잘 나가요. 북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캠핑 문화가 발달한 데다가 산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 위주로 지금 더 잘 팔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반떼나 소나타 이런 거, 그랜저 이렇게 팔리고 있는 거고요. K5, K8. 근데 이런 대형 SUV 뭐 그 또 소형 쪽으로 SUV 계속 생기다 보니까 판매 단가 높은 LED 램프가 팔릴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이죠. 상황이 지금 계속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매출의 80%가 이 램프류의 매출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사업부도 있죠. 네. 매출 전체 램프가 80%를 차지했기 때문에 SL은 뭐 항상 뭐 보고서 보면은 현대차, 기아차의 눈 항상 눈에 관련된 네.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20%를 차지하고 있는 셰시라든가 뭐 레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셰시 사업부가 주력하고 있는 제품 중에 변속 레버가 있는데 네. 이 중에 전자식 변속 레버. 그 요즘에 보면은 그 아버님 어머님들 그 차 사주러 이제 대리점 가면은 딱 시승을 하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그 기어봉에 익숙하시잖아요. 근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너무 허전하고 이게 갑자기 적응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 이거 기어가 어디 갔냐고 이게 손맛인데 이게 아무리 자동이라도 DR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잖아요. 요즘에 다 버튼식 전자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소나타 그랜저도 이게 그래가지고 어르신분들이 아 이게 왜 이래 이거 뭐냐고 이거 기어를 넣어달라고 근데 기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전자식 변속 레버로 다 바뀌어버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SL이 주력하고 하는 게 전자식 변속 레버예요. 소나타 그랜저도 다 버튼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DR로. 예. 그래가지고 기어 맛은 없는데 어쨌든 전자식으로 바꾸고 있어서 이쪽에 투자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리고 무선 전력 전송 기술, WPT 이거 활용해서 차량용 스마트폰 무선 충전. 요즘에 뭐 이거 홍보하는 스펙으로 홍보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2015년에 이 국내 최초로 기아 K5 스포티지에 적용한 거, 이것도 SL이 납품했죠. 그리고 최근에 니로 아이오닉 전기차. 이거 그냥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더라도 바뀔 수가 없는 제품만 만들고 있어요, 얘네는 지금. 네. 아니, 무선 충전기나 휴대폰 충전기가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뀌었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헤드램프도 그렇고 이런 것도 우리 그 무선 충전도 요즘에 또 바뀌고 있죠. 원래 접촉식이다가 요즘에는 비접촉식으로 약간 떠 있어도 충전이 돼요. 그래서 막 선 같은 거 복잡하잖아요. 무슨 C타입이니 8타입이니 아이폰 막 다 끼고 이거 근데 운전하는데 손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 다 무선 충전 기능이 다 붙어 있는 채로 기본 스펙으로 기본에 나와요. 가장 기본. 우리가 뭐 이른바 깡통이라고 불리는 그 바로 위에 베이직 라인부터 다 무선 충전 이 옵션이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뭐 옵션 추가해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베이직 라인부터 무선 충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SL은 또 납품하면 내가 더 늘어나 버렸죠, 이게. 예전에는 이 옵션이 조금 돈을 더 붙여야지 나오는 옵션이었거든요. 근데 무선 충전 옵션이 베이직 라인부터 다 깔려 나와요, 지금. 네. 모든 라인에. 근데 SL은 셰시 사업부도 지금 나쁘다고 할 수가 없죠. 20%를 차지한다고 작지만 거기도 만약에 80%가 아무리 좋아도 20%가 깎이면은 100%가 다 좋은 업체보다 안 좋잖아요. 근데 SL은 다 좋아요. 뭐 전기차 수소차 시대로 간다고 해서 굳이 뭐 변환을 해야 될 아이템을 취급하고 있지조차 않기 때문에 너무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장밋빛 듣고 보니까 장밋빛 전망 일색인데 혹시 리스크는 없습니까? 아 리스크요? 네. 현대모비스 좀 뭐 주는 예를 들면 거? 반드시 쇼티지가 주는 게 있을까요? 개선되지 않는다던가. 네.
뭐 근데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캡티브 마켓 자기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현대모비스의 물량을 늘릴까 그런 거에 대한 아까 그 있잖아요. 현대기아 현대차 기아가 5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근데 SL에 지금 그 장영실상이라고 아세요? 옛날에 그 장영실 그 최민식 씨가 했잖아요. 네. 훌륭한 과학자 분이시죠.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장영실상을 수여를 하는데 SL의 특허가 현대모비스의 이 램프 관련 특허에 비해 월등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기술력의 개배 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현대차 그룹이 캡티브 마켓이어서 팔이 안으로 굽어서 현대모비스에 주고 싶어도 이 능력치 차이가 이렇게 나버리면 물론 뭐 특허 가지고 뭐 할 거 아니지만 장영실상을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그걸 받았다는 거는 막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압도적인 특허의 차이라면 기술력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현대모비스에 물량을 주거나 이럴 리는 없다. 오히려 지금 현대차 기아차로 이 솔링어를 GM 쪽으로 다이어변화하고 있고 오늘 말을 안 했지만 중국 기업을 요즘에 많이 붙였어요. 중국 기업을. 예. 중국 기업을 많이 붙인 것도 지금 SL의 그 적이에요. 나중에 이제 조금 매출처를 다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중국차 좀 말하기 싫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예. 그쪽도 있어서 오히려 다변화될 가능성이 더 많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헤드램프의 강자 SL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